대구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다섯 곳이 압축된 가운데 두 지자체에 걸쳐있는 후보지가 많아 결정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집단 탈당을 결정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중요한 뉴스들을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뉴스 첫 순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드 배치 문제 짚어봅니다. 경주시가 국내 대부분 시군에 마련돼 있는 기본적인 지진 대비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산간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부터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앞으로 5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 낮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밤부터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많게는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 낮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무척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아침 기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아침보다는 2도 가량 낮겠지만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차가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집단 탈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동참하고 있는데 아직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탈당에 합류하는 의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이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친박계와는 한 살림을 할 수 없다며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탈당 시기를 오는 27일로 잡고 즉석에서 탈당계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탈당 규모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3명을 포함해 모두 34명.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 2명이 동참했습니다. 지역의 나머지 의원들은 대구 경북의 정서를 고려해 아직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친박계가 아닌 중도 성향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향후 행보와 지역 여론 등을 지켜보면서 탈당 합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안 하겠죠. 대구 경북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수 자체가 선명성 경쟁을 할 거예요. 지역 여론의 향배를 보고 결정할 거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의 탈당 후폭풍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과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을 누르고 대구 13개 지역구 중 8곳에서 승리를 한 자민연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이 현실화된 것을 감안할 때 탈당 후폭풍의 규모와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로 대구 한 곳, 경북 네 곳의 지자체로 압축이 됐는데 이 가운데 군위군 두 곳을 뺀 세 곳은 두 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서 두 개 군에 걸쳐 있는 공동 후보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 대상지는 모두 다섯 곳으로 군위 지역 두 곳이 단독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세 곳은 의성과 군위, 고령과 성주, 대구 달성군과 고령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대 있는 데는 군위가 두 개예요. 군위 빼고는 다 걸쳐져 있어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 간의 셈법도 단독 유치와 공동 유치에 따라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단독 후보지와는 달리 공동 후보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간의 협의와 조율,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연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방부는 경북도청을 찾아 대구공항 이전 관련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경상북도의 협조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6일 군의와 의성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할 계획인데 해당 군의 요청이 있다면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을 일일이 국방부에서 접촉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그걸 취합해서 또 저희들 별도로 논의를 하고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희들 고민을 해야죠.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 시기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어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교사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 두 곳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검찰에서 밝힌 금품 수수는 물론 교사 채용 전형 절차,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면접위원 관여 등 행정상 절차를 중점 감사합니다.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이사진이 드러나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엄중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초에 대구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임용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학 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네, 올 한 해 있었던 대구 경북의 중요한 뉴스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올 여름부터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드 배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강력한 사드 배치 추진 방침에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반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국방부는 예고 없이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전자파 강도를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일방 통행 방침에 주민들은 서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단식 투쟁, 삭발식, 촛불 집회 등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인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예정타가 옮겨지면서 인근 도시인 김천 시민들까지 반발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의 함성과 촛불은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니 우리 주민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보다 나아가서 우리 국가 안보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300명 정도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뭐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드 철회되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남더라도 끝까지 사드 철회될 때까지 갈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국방부는 오히려 예정 일정보다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전에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도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졸속으로 강행 배치하는 것만은 절대 안 되고 현 상태로 다음 정부의 이 사드 문제를 넘기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드 배치가 우리 지역사회에게 남긴 키워드는 불신과 분열, 일방통행 등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가 우리 지역사회를 맴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원만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원 평가의 원칙과는 달리 학부모들이 참여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상대로도 평가가 금지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 그것도 비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표입니다.
2주에 걸쳐 1, 2, 3학년 모두 수업 시간에 조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대부분 진로 시간과 체육 시간으로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시간 아닌 시간에 아침이나 방과 후나 뭐 이럴 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도 근데 그렇게 하는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간 동안 교사는 입시를 하면 안 됩니다. 반복하면 안 되죠. 그냥 들어가게 안내만 하고 다음에 설명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감독하면 안 되죠. 예. 선생님은 뭐 교실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계획서에 없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1시간을 거의 통째로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선생님도 그 교실에서 같이 참관을 하고 있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참여율을 높이려는 교육 당국의 압박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학생 뭐 또 한 몇 프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뭐 본인들은 계속 권장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위 학교에서 돌아간 거 보면은 거의 뭐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학부모 참여 강요에 이어 학생에게도 수업 시간에 규정을 어기고 강행하는 등 교원 편까지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시가 4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저화질 카메라 970여 대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고에 의한 범인 검거는 1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향상됐습니다. 또 수사 목적 등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1만 4천여 건으로 67% 늘었고 경찰서와 소방서 신고 건수도 1,5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이달 들어서까지 여진이 이어지는 등 경주의 지진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는데요. 경주시가 국내 대부분 시군에 마련돼 있는 기본적인 지진 대비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의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 평가단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지진 피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평가단을 각 시군 조례를 통해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겁니다. 불안하지만 그냥 이렇게 복귀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안심을 하고 전문가와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강제 규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지진 당시 경주에서는 정작 이 조례가 없어 지진 피해 평가단이 가동되지 않았고 대신 이와 비슷한 다른 조례에 따라 지진 피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주시는 강진이 발생한 지난 9월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조례를 만들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 230여 시군에는 있는 조례가 정작 경주시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경주시가 지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제정 후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최근 지진 태풍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취재 결과 경주시 외에 영덕과 울진, 안동 등 경북 4개 시군에도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들 다 만드는 기본적인 지진 규정조차 없었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일명 와사비로 알려진 고추냉이는 특유의 알싸한향으로 생선회에 곁들이면 제격이죠. 하지만 재배하기가 까다로워서 국내에서는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귀한 고추냉이를 올겨울부터 경북 동해안 횟집에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인 물회에 고추냉이 잎과 줄기를 썰어 얹었습니다. 생선회와 과메기에는 쌈채소로 딸려 나오는데 특유의 맛과 향이 음식의 격을 높여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상추나 깻잎보다 이게 매콤하고 알싸하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회하고 어우러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와 울릉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하는 고추냉이를 맛볼 수 있게 된 건 지역에서도 올해부터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 한 켠에서
파릇파릇 잎을 키운 고추냉이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출하하는데 친환경 시험 재배로 양이 많지 않은 데 비해 생선회와 과메기철을 맞아 소비는 늘면서 공급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험 재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판매 가격도 1kg에 2만 원 안팎으로 요즘 인기 작물로 뜬 곰치나 방풍나물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우리 기온하고 마침 우리 저기 뭐 이쪽 지역이 또 회나 이런 쪽에 음식 문화가 그거 하니까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일본이 원산지인 고추냉이는 저온 식물로 기온에 매우 민감해 재배가 쉽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재배 기술 연구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기술 센터나 이런 데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 재배 이런 조건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좀 많이 맞춰야 돼요. 부추와 시금치, 방풍나물 등에 이어 고추냉이가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채소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옛 경북도청 자리인 시청 별관 민원실 주차장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 직거래 장터 행사를 합니다. 국내산 축산물을 부위별로 시중가보다 20에서 35% 정도 싸게 판매하고 대구에서 생산된 친환경 쌈채소 등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 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 49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측의 변호사는 기부 주체인 제3자가 분명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의원의 보좌관은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유 의원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립니다. 대구시와 대구광역치매센터가 7구 경북대학교 병원을 치매에 놓인 실종 안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구 경북대학교 병원은 안내데스크에서 환자를 일시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치매 환자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 인구의 약 10%인 68만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노인 실종 사고 접수 건수도 지난 2014년 8,20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외출 교수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2021년 8월이 정년인 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장과 부총장 등을 지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새마을 관련 사업의 특혜 등의 의혹을 받아오다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중방동 최도원 씨 30만 원, 주식회사 우리마루 대표 한봉식 씨 20만 원, 주식회사 삼억건설 대표 성보영 씨 30만 원, 고령군 개진면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10만 원, 경산 중방 이편한 세상 3단지 부녀회 회원들이 10만 원, 경산 중방 이편한 세상 3단지 부녀회장 진경화 씨 3만 원, 경산 중방 이편한 세상 3단지 부녀회 부회장 이두선 씨 3만 원, 대구 영신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에서 20만 원, 경산시 중방이동 할아버지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해강인테리어 김종택 씨, 경산시 이김 신경과 의원, 그리고 경산시 퐁텐카페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앞으로 5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 낮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밤에는 눈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내일 낮까지 1에서 많게는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차츰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5도, 청도 19도로 아침 기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13도, 청도 14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4도 분포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아침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곳들이 많겠습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은 9도, 안동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4도, 포항 1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전날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하늘은 맑겠지만 차가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